주말에 어디 가지? 이번 영상에서 찾은 곳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단곡의 순교 성지입니다. 용산 전자상가 근처에서 출발하여 이정표를 따라 골목으로 진입하면 신계 역사공원 입구가 보입니다. 순교 성지 주변은 신계 역사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계 역사공원 안에 단곡의 순교 성지가 위치한 셈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성지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길로 가다 보면 단곡의 순교 성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건너편으로 성지 성당 건물이 보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교자들의 영혼이 차분하고 단아한 한옥에 머물고 있는 천주교 순교 성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당 건물 앞에는 큰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성당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보겠습니다. 성당 입구 옆으로는 성지 스탬프와 순교 성지 안내문이 제공됩니다. 건물을 바라보고 왼쪽에는 묵주 기도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기도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길 구석에는 이해인 수녀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옆쪽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단곡의 성지는 당연 성지라고도 하는데요. 단곡의 성지는 기해박해가 일어난 1839년, 헌종 5년, 음력 1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남녀 천주교 신자 10명이 순교한 곳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순교 성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멋진 한옥 건물이 있는데요. 옆쪽으로는 찔레꽃 아픔, 매화꽃 향기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벽면 장식이 멋지네요. 순교 성지 앞마당을 돌아봅니다. 여러 기와장과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주변 벽면으로는 순교한 성인 10명의 초상화와 함께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순교한 성인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당시 일반 신자들은 서소문 밖, 사제는 새남터에서 처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설을 앞둔 상인들이 처형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해서 이곳 단고개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병호 박해가 일어나던 184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새남터로 처형당하러 가기 전에 쉬어간 곳이기도 합니다. 성당 앞으로는 한복을 입은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십자가의 길과 성지 앞 마당의 구조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중간에는 강대상이 있고 뒤편으로 순교자들을 새긴 조각상이 있습니다. 성당 건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한옥 건물 위로 알파와 오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지 옆으로 조성된 신계 역사공원입니다. 이곳에도 순교 성지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공원 쪽에서 바라본 성지 성당입니다. 종교와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이번 단고개 순교 성지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행과 나들이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